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 종북주사파 공산당 문을 이기는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김영란 거부로 추악한 뇌물과 먹거리를 잃었던 기레기들. 정의의 불사신, 불의와 뇌물을 모르는 악통칸에게 목숨 걸었던 기레기들. 문재한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감동받고 문재한 정권을 찬미하는 문비어청과 불러제끼던 기레기들. 방송 쓰레기, 신문 쓰레기, 언론 쓰레기, 기자 쓰레기, 기레기. 기레기들이 오랜만에 문재한 정권에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하늘을. 거짓의 시뻘건 손바닥으로는 더 이상은 가릴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되었나 봅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번호표 꽂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답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경기가 서울의 강남까지 강타했답니다. 최고 부자 동네, 최고 호황의 강남을 강타했답니다. 그러니 지방의 상황은 더 말해 뭘 하겠습니다. 문재한 일당의 언론 조작, 여론 조작, 이러한 사기로 정권을 강탈한 문재한 정권, 문재한 일당의 공산당 십선전, 선동, 선무의 실패와 최저임금 올리기 국민선동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문재한 일당의 공산당 선심정책을 감당하지 못한 직원 해고와 사업 불황은 부촌 강남마저도 상가를 텅텅 비우는 최악의 부황을 불러들였습니다. 2.4%와 4.3%. 이것이 과연 뭘까요? 서울의 월평균 창업률과 폐업률이랍니다. 100개 소상공인 점포 중 새로 생긴 것은 2.4개. 망한 가게가 4.3개라는 말입니다. 수도 서울은 1년 전부터 상가 1층 곳곳이 비기 시작했고 2층 이상 사무실 공간은 30%가 공실이랍니다. 음식점의 메뉴 가격은 올랐지만 손님들은 싼 메뉴만 주문해 불황의 현실은 더욱더 체감이 된답니다. 강남의 창업률은 2%에 그쳤지만 폐업률은 5.3%랍니다. 실제로 강남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번호표까지 꼽아야 하는 악의교환이랍니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인건비 상승의 수익성이 떨어져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 비용은 증가되고 경기 악화, 관광객 감소로 매출은 급감한답니다. 임대료 비싼 상가는 재계약 시점에 계약 연장을 안고 폐업이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한의 지지율이 80%일까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김일성 장학금으로 길러진 팔갱이 법조인 1800명이 끝없는 인민재판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위와 진실은 거짓이라고 우기고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는 사기 재판이 대한민국의 법치세상 아닙니까? 종북주사파가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여론조사기관을 아직도 믿으십니까? 걸려온 전화에 종북주사파가 좋아하는 답변을 하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겁니다. 그러나 종북주사파를 반대하는 답변을 하면 당신의 전화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끊어질 겁니다. 그뿐입니까? 당신의 전화번호는 레드리스에 등재되어 다시는 여론조사 전화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조작된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는 종북주사파 공산당 문재한 지지율이 100%로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세계에서 언론 정직률이 꼴찌인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이사기 언론 기레기들의 기사와 방송을 90%나 믿어주는 개돼지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개돼지들이여 물결표. 참고로 세계 언론 정직률 1등. 영국의 언론 신뢰율은 10%입니다. 미국, 영국이 부럽습니까? 개돼지 국민들이여. 더 이상 기레기들의 방송을 거부하고 기레기 기사를 거부하십시오. 허접한 개인 방송 유튜브 방송은 개인의 양심을 걸고 질시를 말합니다. 종북주사파 공산당의 탄압에 항거하며 목숨 걸고 송출하는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기레기에 속고 있는 개돼지 국민이 사람이 되는 유일한 국민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5200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허접하지만 양심으로 목숨 걸고 종북주사파 공산당의 탄압과 싸우며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십시오. 태극전단 데이너 김 올림.